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먼저 조병세 선수의 진영입니다. 조병세 1시에서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테란, 자 이어서 프로토스 정윤종 세로 방향 하단 5시에서 경기를 준비합니다. 정윤종 비오 1차전의 그 쓰라린 그 느낌이 오늘 계속해서 얼굴에 좀 남아 있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그런 것을 씻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많은 팬들도 미소로서 그런 것들을 믿음을 좀 실어주고 있습니다. 네, 정윤종 선수가 하루 2패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없었을 겁니다. 네. 무엇보다 스타투인데 말이죠. 그렇죠. 네, 정윤종 선수가 그동안 보여준 그런 신뢰감은 하루 이틀 몇 경기 이긴다고 해서 그런 거 쌓이는 것이 아니죠. 많은 분들이 보면서 정윤종이 나왔으니까 이겼네 라는 이러한 것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줬을 때 그것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네. 그런데 지난번에 야, 저 역시도 하루 2패를 바로 이제 뭐 당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었는데 그만큼 상대적으로 김준호 선수의 경기력이 뛰어났던 거죠. 그렇습니다. 뭐 정윤종 선수 어제 하루 종일 웹상에서 화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T24라는 이벤트가 있었죠. 네, 그렇죠. 혼자서 24인용 텐트를 세우는 그 중에 기둥이 이제 용마루라는 건데 네. T1의 용마루 입장 용마루라고 한다면 정윤종이었거든요.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혼자 기둥 역할을 해줬었고 뭐 지난 패배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잊어도 될 만큼의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인용 텐트를 치는 방법이 원래는 가운데 그 용마루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를 치는 건데 거기서 1등하는 사람은 반대로 했어요. 이런 뭔가 이제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정윤종 선수도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점들을 오늘 경기에서도 좀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 두 선수는 이번 시즌 1라운드에서 한번 만났는데 이 맵에서 조병세가 이겼었습니다. 네. 이 아픈 기억이 있던 맵에서 정윤종과 한번 다시 만났다는 점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게이트웨이보다 먼저 앞마당을 얻어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요리함을 아예 가져가고 네, 그래서 경기를 이기겠다는 생각인데요. 네, 이럴 때 무서운 것은 원래 태양이 투서치 두 방향으로 정찰 가면서 앞마당에 벙커러시 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테라는 자원을 최대한 아껴서 팩토리를 빠르게 짓겠다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이런 자원 수급률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더블 넥서스는 아주 안전해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 빌드는 지금까지 성공적입니다. 자, 포스트 시즌 통산 승리만큼은 지금 굉장히 큰 격차입니다. 포스트 시즌에서 9승 차이라는 건 굉장하거든요. 팀을 우승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준표에서 떨궈주느냐 그 정도의 숫자인데 지금 그런 것들 차이를 무색하게 어쨌든 정인정이 초반의 움직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일단 금요일의 경기 플레이오프 1차전의 경기는 깔끔하게 입고 왔을 겁니다. 이게 정윤종 선수도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좀 이제 낙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입고 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일단 초반의 빌드 자체는 정윤종 선수가 원하는 그림으로 지금 흘러나가고 있어요. 네. 지금 물론 이제 조병세 선수가 입구를 살짝 옆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입구를 막음으로써 인해 하해 상대방에게 초반에 치즈러지나 이런 것들을 감행할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정윤종 선수 지금 마음이 굉장히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정윤종 선수 일단 정찰에서 준비 그런 것들을 얻어내고 이제 앞마당에 대한 힘을 좀 더 실어줍니다. 네, 시작부터 무언가 꼬이는 느낌이 분명히 조병세 선수는 들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러면서 전략을 선택을 해야죠. 투팩토리를 갈 것이냐 네 아니면 네 앞마당을 탈 것이냐 뭐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네. 가스를 계속 체계로 채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는 건 가스를 한번 활용을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선택한 것은 벌처 드랍입니다. 지금의 동선이 벌처 드랍 가기는 가장 좋은 위치예요. 왜냐면 상대방의 그 미네랄 뒷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하지만 이게 은근히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정윤종이 얼마나 집중을 해서 이 드랍을 효율적으로 막아내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확률이 높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들 정윤종이 하고 있다면 그 높은 확률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것이 지금 분명히 조병세에게 좋지 않은 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일단은 뭐 이제 3시 지역 쪽에 뭐 시야를 밝혀놓는다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다면 조병세 선수 입장에서는 반대로 정면으로 오는 척하면서 드랍십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최대한 뭔가 속임수를 주면서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결국은 스파이더 마인이 대박 사고를 내야 됩니다. 지금 프로토스 입장에서 테란의 체제는 솔직히 하나도 무섭거든요. 예, 만약에 예를 들어 무섭다라면 투팩에서 뭐 짜내기 뭐 이런 건데 입구 지역에서 뭐 머린도 많이 생산 안 됐죠. 그리고 딱 이렇게 볼 때는 설마 누가 뒷마당 지역에다가 앞마당 놔두고 뒤에 멀티하고 천천히 하겠습니까? 예, 프로토스가 바로 앞에 이렇게 가스 있는 멀티까지 했는데요. 그러면 50% 이상으로 드랍을 예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옵저버가 없을 때 그 타이밍에 마인이 떨어져서 마인이 대폭살을 일으키는 그런 그림을 조명세는 만들 필요가 있어요. 속이기 위해서 괜히 시즈 모드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움직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파일런을 워프 시켜놨고
지금 그 다음에 옵저버가 생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느낌까지 지금 현재는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갑자기 뭔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이 우와! 자, 이거는 뒤쪽 정말 커요. 네, 이거 가기 전에 보면 테란 큰일 납니다. 네, 최대한 그래도 타이밍에 엇박자가 났고 보자마자 대처가 조금 늦을 수도 있거든요. 이걸 피해줘야 되는 조명세입니다. 자, 적용적인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질러시 들으면서 이 움직임을 압니다. 드라군 움직임이 움직임이 내기나 했어요. 자, 그리고 만약 온덕 직격한다면 언덕 위에 시즈모드 하나하고 마인 6개 다 매설해야 됩니다. 자, 올라옵니다. 자, 먼저 벌쳐 내려왔고 드라군 아래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드라군. 그래도 일단은 마인 심어주고 탱크를 그 마인을 일단은 최대한 마인으로 압박을 하면서 언덕 지역의 탱크로 미네랄 한 덩이만 남게 프로브 피해를 좀 줘야 돼요 지금. 예, 그렇죠. 자, 지금 상황에서는 위쪽 미네랄 계속 건드려주고 있는데 뒤쪽 바싹 붙어 있습니다. 드라군 두 기가 캐논 같은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언덕 데미지가 피해를 은밀히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좋지 않은데요. 자, 저 탱크를 살려서 탱크 뒤쪽 이제 벌써 잡았고 툭툭 건들면서 앞마당 멀티를 천천히 하고 있는 조병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대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진입함 일단 질럿은 잡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위쪽에 이거 테크 시즈모드 불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기서 이 정도는 좀 아쉬워요. 더 많은 피해를 사실 줬어야 돼요. 프로브 한 거의 한 부대 정도는 잡아줘야지 이 플레이가 어느 정도 유효를 거두는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상대방보다 앞마당도 느리기 때문에 자원적인 열쇠에 지금 놓일 수밖에 없고 체제를 모두 다 상대방에게 노출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상대방이 뭔가 무리해서 병력을 안 찍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팩토리가 많이 안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상황 자체는 정의조 선수가 너무나 좋아요. 실질적으로 프로브 4기와 상대편의 드래곤 1기를 잡은 채 빠질 수밖에 없는 조명세고요. 그렇죠. 네, 이 정윤조 선수가 지금 판단이 머릿속에서 자신감이 차있는 상태라면 말씀하신 대로 테란이 생산 건물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다가 그냥 넥서스 하나 지어버리고요. 그런 다음에 아주 천천히 하고 있어도 정면적인 위험할 타이밍은 적어도 4-5분 정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테크트리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올리거나 멀티하는 건데 지금은 두 마리 토끼 다 잡아도 무리가 아닙니다. 테크트리도 타버리고 뒤에 멀티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1분의 차이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게임 내에서 굉장히 큰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4-5분이라는 것 자체에는 두 가지 양손에 모두 먹을 것을 잡아도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여유도 있는 거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유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멀티와 테크트리를 동시에 올려주고 있는데 그래도 왜 멀티는 아직까지 뭐 안 했을 수도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왜 이런 좀 고민을 하게 되냐면 상대방이 조병세이기 때문입니다. 옵저버가 도착하기 전까지 이 선수가 뭘 할지 뭔가 불안한 거예요. 네. 이런 플레이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정점을 시야에 들어왔겠죠. 그렇죠. 일부러 이야 중간에 요격 준비합니다. 조병세도 반응이죠. 조병세 선수 좋습니다. 옵저버가 꾸물꾸물거리는 걸 혹시라도 이걸 캐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다가 뒤로 한번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었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츠린 채 조병세 선수 테란이 자기 것만 하면 큰일 나는데 이거 캐리어 앞마당 먹고 짜내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캐리어 두 개만 띄우게 되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흐름 자체가 글쎄요. 이게 정윤종의 이 판단이 결국은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될지 지금 보고는 있는데 이걸 봤거든요. 그리고 이동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서 갑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조병세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짜내기 형태로 가고 있어요. 드랍십을 두 개까지 찍고 일단은 이거 좀 미리 대비를 하고 있었던 거에 비해서 벌처가 없으면 이건 일단 빼야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하면서 만약에 6팩토리에서 병력을 짜내면서 탱크 2기! 이거는 가스 300이 하늘에서 증발했습니다. 지금 집중하고 공격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뼈아픈데요. 그리고 더 들어오면서 자, 벌써 2기가 아직까지 위쪽이나 정보는 없거든요. 거기 아니에요. 그 위로 가서 올라가야 돼. 벌처는 지금 완전 막혔죠. 막다른 골목. 네. 이거는 지금 프로브를 잡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아모리를 짓지 않고 만약에 올인을 할 생각이라면 아모리는 짓고 있고요. 스타게이트의 존재를 모르겠으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아직까지 머신샵이 안 돌아갑니다. 지금 골리앗 사업이 안 돌아가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지금 차라리 조병수 선수가 정면적으로 공격을 가기보다는 뒤쪽에 있는 이 건물을 깨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뒤쪽을 그냥 아예 장악을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정말 뭔가 아트한 타이밍에 골리앗이 추가되면서 언덕에서 버텨주는 이런 느낌으로 좀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타이밍 일단은 조병세에게 머신샵이 돌아가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윤종의 움직임을 일단은 알았다는 건데요. 네, 언제나 캐리어는 양날의 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자신에게 아주 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독이 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죠. 네, 그래서 캐리어의 존재를 어느 정도 눈치를 챈 조명세 선수가 견제할 생각인데 다 막히네요. 그 견제 안 되네요. 언덕 위쪽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거기에 맞게 딱딱딱딱. 오늘 정윤종은 어제 패배가 오늘 긴장감을 더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캐리어 체제 자체가 바럭질럿이 좀 늦게 보유된다는 것 때문에 한방러쉬를 하기에는 상대방을 좀 이제 밀어붙일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 아, 이게 드랍십이 조금 전에 잡힌 게 너무나 아쉽네요. 드랍십이 안 잡혔다면 이 지역 깨고 언덕에 자리 잡으면서 언덕 아래로 드랍십으로 3cm 실어 나르면서 좀 네. 스타게이트만 파괴한다면 이건 캐리어가 주력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 상황을 좀 만들어주겠어. 조금씩 안 네. 내려오는데 아직 드랍십도 안 보이고요. 네, 조명 선수 그래도 지금 타이밍 여기다 잡아두는 거 정말 좋습니다. 여기서 골리앗 잡히게 되면 골리앗 잡히면 캐리어 죽이 날아들고요. 캐리어 그냥 지상 변경만으로 밀어버리네요. 여기 밀리면 진짜 할 게 없어지거든요. 지금 여기에 밀려버리면 캐리어는 뭐로 상대합니다. 지금 지상 변경만으로 밀리고 있어요. 상대방을 조급하게 만든 쪽이랑 상대방을 조급하게 만들고 올 거라는 것을 알고 미리 대비한 쪽, 결국은 미리 대비한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 손바닥 안에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좀 공포 영화 언제 무서운가를 모르죠. 네. 무서운 게 온다는 걸 알잖아요. 네. 이거거든요. 네, 이거 지상 것만으로도 상대할 수 있는데 캐리어가 떠버렸습니다. 골리앗 죽는 순간 탱크는 누가 후회해집니까? 뭐 터리시즈요? 뭘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번 경기는 SK 태극 팀원이 오늘도 안녕하세요. 압도적이었고 전략 전술 그 부엌 하나에서 뒤떨어짐이 없는 완벽한 연기를 정유종이 해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미래를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어제 패배 이제 그것은 잊어도 될 만큼 오늘 뭔가 보여줬으니까 도리어 그 패배를 위해서 선수들이 더 강해진 느낌입니다. 에이스라는 직원은 아무 선수에게나 붙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그런 정유종 선수의 플레이였습니다. 하루에 2패를 하는 그런 엄청난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에서 마치 무슨 일이 이상한 듯한 그런 플레이를 보여준 바로 이게 정유종 선수가 이번 시즌 SK텔레콤 T1을 살려내고 있는 에이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포스 시즌 살아있는 별칭이 있는 그 조병태를 만나서 정윤종 보란듯이 나와서 자유에게 아닌 브루드워에서의 승리, 정윤종 입장에서 그리고 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승리를 정윤종이 해냈습니다. 네, 프로게이머 라면 언제나 예, 승리와 패배 예,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뭐 지난번에 한번 졌을 뿐 아직 팀의 결승 가는데 우리 팀만 잘하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예, 시즌 듯이 그때 패배의 고통을 잊고 나왔고 오늘 경기력에 침착함은 만에 하나 오늘 SK전을 가더라도 다시 한번 나올 듯한 그런 기세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황윤 감독 아직도 표정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1차전 똑같은 양상이었습니다만 후반전에서의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일 때 마지막 기대를 놓칠 수 없는 팀원 그리고 CJ는 1차전의 재판을 위해서 다시 한번 후반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양 팀의 펼치는 바로 그 후반전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1세트 경기의 두 번째 세트 경기 주요 장면과 함께 승자 정윤종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자, 정윤종 선수 승리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경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 그 T1의 전반적인 불안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김태훈 선수가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오늘 아쉽게 경기를 나오지 못했고 정윤종 선수 또한 PO 1차전에서의 그 석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부담되는 상황에서 경기를 펼쳤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선 전에 1차전 때 저 때문에 져가지고 좀 죄송했는데 그래도 프로게이머 그만할 게 아니니까 그렇죠. 벌써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아니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거잖아요. 지금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1차전 정윤종 선수 때문에 졌다. 근데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승리를 정윤종 선수 때문에 이겼거든요. T1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라봤을 때는 뭐 그걸 한 경기 그냥 지나간 거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오늘 경기는 그 지난번 경기의 패배 이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아 좀 긴장할 줄 알았더니 도리어 더 날이 선 느낌이었습니다. 그것도 블루드워에서 우선 좀
테란이 나올 것 같아서 테란전을 많이 했는데 네. 제가 또 빌드도 유리하게 시작하고 해서 그냥 빌드 본 순간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뭐 네. 초반이 워낙 유리했으니까요. 네, 정윤종 선수. 네. 요즘에 막 경기하게 되면 많은 곳에서 야, 정윤종. 네, 온갖 사이트에 이렇게 이름이 나오잖아요. 본인도 알고 있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잘 모르는데. 모르십니까? 그 실질적으로 협회 소속의 자유날개 1위는 정윤종이다라는 얘기가 거의 좀 정설에 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정윤종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자유날개에서 많이 보여줬는데 지금 블루도어에서도 이런 모습 보여주네요. 그런 관심 어떤가요? 좀 관심은 좋은데 좀 부담되는 거 있고 네. 아직 프로토스전은 많이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서 네, 프로토스전을 좀 많이 보여주면 뭔가 저희가 공격하고 있고 방어태세에 어디 도망가는 그런 사람 같아요. 정윤종 선수 이렇게 소녀 같으세요. 네, 저희가 수호방패가 좀 켜진 느낌이라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데 정윤종 선수가 일단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전반전 팀에게 승리를 거뒀고 좋고 이제는 T1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3차전을 맞이하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니까 네. 그런 그 중요한 상황에서의 지금 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0910 땐가 그때도 1차전 지고 결국 저희가 올라가는데 이번에도 3차전까지만 가면 저희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오늘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윤 선수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세트 정윤종의 승리. 결국 경기가 끝이 나고 1차전에서 굉장히 치열한 경기를 펼쳤었던 그 김준호 선수가 다시 전반전 세 번째 세트 예정 엔트리 있었습니다. 바로 오재욱 선수와의 예정 경기가 있었는데 아쉽게 전반전 양 선수의 등장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예, 뭐 앞 경기에서 너무나 SK텔레콤 T1이 빠르게 경기를 끝내버리다 보니까 이제 노재욱 선수는 출전할 기회도 없이 전반전을 그냥 승리로 따내는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자, 그 기세. 하지만 뭐 CJ는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도 또 1차전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1세트가 그만큼 후반전 세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후반전 세트 무쳐진 게 거기 기다리고 있는데요. 양 팀의 선택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CJ는 정우용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브루도어는 잘하지만 스타터에서의 성적은 다소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네,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볼 때 후반에서의 안정감 또 가장 중요한 판단이 흐려지는 경기들이 나오긴 했었지만 그건 어제까지여야 됩니다. 정우용 선수가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또다시 SK텔레콤 T1과의 악몽 이런 것들 생각이 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전반에 0대1을 패배했지만 지난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0대2 후에 바로 3승해버리면서 SK를 잡았었기 때문에 여기서 무언가 보여줘야 됩니다. 자, 1차전과 똑같은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의 정우용 선수의 움직임 자연스럽게 승리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이 잘 연결이 되면은 CJ 똑같은 상황을 지난 1차전에서 2차전까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후반전 1세트 T1의 선택은 정화 등장합니다. 이혜훈 선수입니다. 예, 이혜훈 선수가 한번 이제 정우영 선수를 잡아내면서 뭔가 좀 이제 분위기를 탔었거든요. 그런 이제 좋은 기억이 있던 상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났다는 점은 일단은 이혜훈 선수 쪽으로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그런 엔트리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이혜훈 선수가 일단은 오늘 김태경 선수의 출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섯 번째 카드가 필요한 절실히 필요한